빠방하이. 내 이름은 빠퀴 유튜버죠. 얘 이름은 고난 가신이죠. 고난만 나타났다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지옥의 베이커지. 27년 동안 무려 400명 이상이 죽어나갔는데요. 신기한 건 작중 시간이 1년도 채 흐르지 않았다는 것. 그 1년 내에 공중전화가 스마트폰으로 변하는 마법 정도야 귀여운 수준이죠. 뭐 이제는 사회생활도 해봤고 알만큼 알라인이 어른들의 사정은 이해해주겠어.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도 한두 개가 아닌데요. 애중의 코난의 무리수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코난의 역대급 무리수 탑5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이미 추리는 반쯤 포기한 명탐정 코난. 미라니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날아오는 총알을 그냥 피해버리질 않나, 발차기로 콘크리트 기둥을 부수질 않나. 얘는 총알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잡아버립니다. 뭐? 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물론 우리 최강 먼치킨 코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코난은 운동 하나로 이미 아이언맨 뺨친 지 오래입니다. 운동신경만 좋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뭐 어느 앤이나 주인공 보정은 있다지만 코난은 풀보정 먹인 스노우 급입니다. 추리력은 당연히 작중 최강이라 거의 모든 추리를 혼자서 하드캐리하는데요. 무려 미국의 FBI와 CIA, 일본 공안까지 갖고 노는 수준이죠. 거기에 사격, 운전, 비행기 조종에다가 마약 판별, 폭탄 해제까지. 스텔스 기능도 있는지 요즘은 숨지도 않고 앞에서 말합니다.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게요. 의학, 약학, 응급처치, 세계사, 수학, 물리학, 화학 등 뒤에 학자 붙은 학문은 다 섭렵했는데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면, 하와이! 폭탄 해제도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 하와이. 모든 건 하와이에서 아버지께 배웠다고 하면 설명 끝. 최근엔 조기교육 트렌드에 맞게 코딩까지 배운 우리 코난. 아니, 우리가 아는 그 하와이 맞냐고요. 조기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신기한 건 그 얘기를 듣고 다들 수긍한다는 거. 만화적 설정으로 이해한다고 쳐도 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교 1학년이 저렇게 말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기회야 배움의 땅 하와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드라마, 영화, 애니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무리수. 눈에 점 하나 찍으면 엄마도 못 알아보는 매직. 무리수 맛집 코난에선 흔한 일이죠. 이상윤도 순식간에 실눈케 되더니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요. 베르무트는 뭐 코난처럼 음성 변조기도 없이 목소리 변조해 인생 자체를 1인 2역으로 살고 있죠. 우리가 보기엔 얼굴부터 모든 게 변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판박이인데, 변장했다고 하면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지만 한술 더 뜨는 캐릭터가 있었으니 바로 궤도키드. 뭐 궤도니까 변신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진 이해하는데 성별에 키에 신체까지 바꿔버리죠. 미라니는 어깨에 팔다리 다 드러나는 드레스 입은 모습으로 변장한 이패기. 미라니 키가 160cm니까 갑자기 15cm가 줄어버렸네요. 와우. 하지만 여기 더 줄어들어버린 캐릭터가 있었으니 바로 코난. 이때부터 점점 작아질 조짐을 보이더니 타이어보다 더 작아져버렸습니다. 뭐 최근 사진 보면 팅커벨 수준이죠. 이러다가 결말 보기도 전에 소멸되는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앞에 변장은 설정 정도로 이해해줄 수 있는데 작화팀의 작곡 무리수는 정말 코덕들 뜨악하게 만들죠. 역시나 20년 동안 쉬지 않고 장기 방영하다 보니 생긴 문제점인데 코난의 경우 작궁의 선을 넘었습니다. 턱이 점점 커지더니 와 찰흙인가요. 눈도 커졌다 작아졌다 자유자재로 변형되죠. 특히 옆모습은 작궁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통받는 건 미라니. 이건 그래 각도빨이라 쳐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 갑자기 어머님이 되었죠. 이외에도 유명한 고길동설, 궤도키드 이중변장설, 안기준 고무고무설, 아름이 좀비설, 그리고 플래시설. 레전드 작품이 넘쳐납니다. 이런 작품 무리수로 코덕들의 중심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옆 동네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긴 하네요. 코난 무리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옷걸이. 네, 피해자가 옷걸이를 던져서 기분 나빠서 죽였다는 이분. 이 전설의 범행 동기를 아시나요? 심지어 옷걸이를 던진 것도 아니라 실수로 튕긴 거죠.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는 악명 높은 베이커시. 막상 범행 동기를 들어보면 어이없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옷걸이는 약과입니다. 지금부터 전설의 범행 동기 레전드를 쭉 살펴보실까요? 자신이 지은 건물이 좌우대칭이 아니어서, 거대한 빌딩이 산의 전망을 가려서, 피해자가 좋아하는 배역을 그만둬서, 진짜 그림 이 모조품 그림들이랑 같이 전시되는 게 싫어서, 장기 프로그램에 무르기 기능을 넣을 것을 제안해서, 초밥재료 잘못 넣었다고 오해해서, 뭐 여기까지는 양반인데요. 관심 받고 싶어서, 이모티콘이 기분 나빠서, 비판 악플은 괜찮은데 웃으며 조롱한 게 화났다고 하죠. 와우. 심지어 그냥 갈색 머리여서 살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세상 상처받은 표정으로 울먹이는 범죄자를 보면 기가 막히죠. 물론 범행 동기만 들으면 어이없긴 한데 코난의 추리 연출 방식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설의
옷걸이 사건도 옷걸이가 발단이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도 원한이 엄청났죠. 그런데 전후 설명보다는 옷걸이 부분만 너무 강조하는 데다가 마지막 글롬버 형사가 쐐기를 박으면서 전설의 옷걸이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래저래 어이없는 범행 동기로 말 많은 코난, 실제 삶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우발적인 범죄도 많으니 오히려 현실 고증이 잘 됐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아니야. 코난이 대단한 이유. 이런 어이없는 범행 동기를 추적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때문. 신기한 건 대부분 우발 범죄인데 트릭은 최첨단입니다. 불타는 텐트 불가사의 편에서는 쉽게 우발적으로 살해했는데 즉석해서 양초랑 책으로 시한장치를 만들어서 텐트를 발화시켰죠. 저주받은 가면을 웃는다 편에서는 가면 몇십 개와 칼을 고무줄과 연결해서 원격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워낙 기상천외한 트릭이 많아서 추리는 곱게 접어 하늘 위로. 하마이타치의 여관 편에서는 트릭 무리수가 극에 달하는데요. 먼저 피해자가 별채에 있을 때 비명소리 녹음한 걸 재생. 탐정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별채로 뛰어가는 동안 온천의 무리를 맨발로 통과해서 먼저 도착. 우선 피해자가 TV에 출연했을 때 마사지 받다가 비명 지른 걸 녹음한 것도 무리수인데 물 위를 빠지지 않고 뛰어서 통과했다는 게 진짜 무리수이죠. 이때 나온 트릭이 다일레이턴시인데요. 다일레이턴시란 현타객 상태의 액체가 강한 압력을 받으면 순간 고체가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물이 탁해 보일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요. 저 온천을 채우려면 최소 몇백 킬로에 다 다른 녹말을 쏟아부어야 가능할까 말까이죠. 이처럼 코난은 트릭이 너무 어려워서 방영이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무방범죄가 없다는 후문. 하지만 이렇게 트릭을 꼬아놔봤자 범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막간 퀴즈, 다음 중 범인은 누구일까요? 우선 범인처럼 생긴 사람은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한 대 콕 지어받고 싶은 사람도 범인에서 제외. 범인은 바로 이분. 그냥 딱 봐서 순해 보이고 범인 아닐 것 같은 사람 고르면 100%이죠 사건 추리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을 언급하면 그 사람 100% 범인. 코난 범인 찾기 참 쉽죠잉. 참 코난도 마음 편하게 짱구처럼 나이 안 먹고 옴니버스로 때우면 좋을 텐데요. 사실 코난은 그게 불가능하죠. 검은 조직이라는 메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끝냈다간 다시 남도일로 돌아가야 하니 안 되고 너무 끌자니 팬들 원성이 엄청나고 그래서 결국 또 다른 핵심 스토리라인을 끌고 들어옵니다. 바로 인기 캐릭터 이상윤 가족의 떡밥.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안재희와 이상윤의 슬픈 러브스토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재희는 장미의 언니이고 초반 스토리의 중심축을 이끌어가던 주역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아포 톡신 캐릭터 메리가 등장. 거기에 양세라까지 합류하며 족보가 제대로 꼬입니다. 왜냐고요? 메리는 이상윤의 엄마, 세라는 여동생. 이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딱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장미의 엄마인 엘레나가 메리와 자매라는 떡밥이 던져지고 팬들은 혼돈의 카오스. 그렇게 됨으로써 장미와 이상윤이 친척 사이가 돼버렸는데요. 이 말인 즉슨 안재희와 이상윤도 친척 사이라는 거죠. 심지어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둘이 사촌이라는 걸 확인 사살해버리면서 팬들의 동심은 쿠쿠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응원하 던 비운의 커플 이상윤과 안재희는 근친 관계였던 거죠. 먼 친척이면 몰랐겠지 하고 이해라도 하는데 사촌이라니. 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하네요. 전설의 명장면. 몇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돌고래 소리로 전화 걸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도 코덕은 코난이 있어 행복합니다. 마무리. 아직 미라니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열중샷. 이것도 무리수다. 됐.